오늘의 시그널은 폰드그룹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폰드그룹. 이 지금 코일 패션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뭐 다른 것도 다 안타깝지만 패션주도 정말로 이거 어떻게 뭐 패션주를 자기가 입는 옷에 옷을 만드는 브랜드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마음이 들지를 않죠. 아무리 타임라인을 내가 즐겨 입어가지고 한섬을 갖고 있고 싶어도 갖고 있다 보면은 집에 있는 타임라인 옷을 다 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로. FNF도. FNF 결국에는 지금 68,700원이면은 지금 2021년도 5월 달에 상장했던 그 비슷한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2021년도 5월 달에 분할 상장하면서 시가가 72,000원이었는데 지금 그 가격 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FNF도 결국에는 이것도 뭐 중국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뭐 엔터준이 뭐니 다 무너지는 것도 중국이,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안 좋은 것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뭐 돌파구를 마련해야겠죠. 패션 업체들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코엘 패션에서 분사를 했는데 패션이라는 이름은 코엘에 붙어 있는데 이제 코엘이 존속회사가 되겠죠. 존속회사라는 건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코엘 패션은 그대로 이 지금 차트가 있죠. 여기서 분할해가지고 이제 신생회사로 나온 게 폰드그룹입니다. 근데 이름은 코엘 패션, 존속회사의 패션이 붙어 있지만 패션은 이제 폰드그룹이 담당을 할 거예요. 코엘 패션은 뭐 나중에 사명을 변경할지 모르겠지만 코엘 패션이 기존에 패션으로 이름 바꾸기 전에 갖고 있었던 전자부품 사업들 합니다. 콘덴서, 저항기. 이거 어디서 많이 IT 부품에서 다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이거랑 로젠 택배가 있어요. 이걸 얘네가 가져갔고 폰드그룹은 이제 코엘 패션에서 하던 패션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는 신생 회사가 된 겁니다. 일단 홈쇼핑이 주력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폰드그룹에서 하는 기존의 코어 패션에서 했던 이 브랜드들이 홈쇼핑에서 주로 팔리는 중소 브랜드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자체부 FNF처럼 뭐 FNF도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계속 저기를 하지만 야 너네 자체 브랜드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잘 떼어서 잘 파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에스카다의 화이트 레벨하고 에스프리 세르지 블랑코, 디아도라, 언더웨어, 요런 것들, 상콤플렉스, 요런 것들을 이제 뭐 떼와서 라이센스를 받고, 요를 주고 팔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만들어서 팔던가,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주로 판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몰 폰드그룹.com, 이거를 키우고 있다. 왜냐면 지금 요즘에 그 자사몰을 엄청나게 다들 키우고 있어요. CJ도 보면은, 네이버에서 햇반을 사는 것보다 CJ.com에서 사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사몰을 키우면은 이득이 결국 많이 남겠죠. 네이버나 카카오에 떼주는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이런 회사들은 더 그러겠죠. 폰드그룹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지금 15만 명 돌파했고 올해 목표 회원수는 5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사업 부분에서 자체 브랜드로 만든 게 있는데 슈퍼드라이랑 스파이더. 요거를 이제 본격 런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패션주는 사실 뭐 전혀 빛을 못 발하고 있고 대장주인 FNF도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어가지고 힘이 조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패션주가 원래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 아니면은 주식이 하락을 할 때 하락을 방어해주는 성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료나 이 그 음식료 식품주라던가 패션주가 전혀 지금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서 지금 좀 아쉬울 텐데 조금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지금 왜냐면은 분위기가 제가 그 저PBR주가 뜨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뭐 짧으면 일주일 길어봐야 뭐 한 달 사이에 또 도루묵이 돼가지고 괜히 피해를 볼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걱정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PBR주든 뭐든 해가지고 일단 부각이 되어야지 지금 이거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PBR주를 한번 건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전혀 안 가던 것들을.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찾는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되면은 결국 패션주에게도 한번 오는 이런 흐름이 올 것 같아요. 계속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뭐 오히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초전도체 테마라고 해서 저런 것들이 뭐 단기적인 극성 테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지금 신성 델타 테크 몇 달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신성 델타 테크가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달 수가 그러니까 전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초연료 때 테마도 뭐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주장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굉장히 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가버리니 불확실한 것도 저렇게 몇 달을 가는데 우리가 저 PBR 테마주 이런 것들은 보면은 막 종목들이 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에요. 현대차, 삼성물산, 다 현대, 삼성, 무슨 LG 지주회사, 하나금융 지주 전부 다 대형 기업이란 말이죠. 이런 걸로 저 PBR로 갔는데 이게 일주일 가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게 되겠죠. 저 PBR주라고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저평가가 이제 극복이 되는 이런 건데 초전도체 테마주보다 수명이 짧아버린다? 그러면은 그 거창하게 말한 명분이 진짜 우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그럴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하나 하루하루가 아쉬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결국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패션주에게도 온다. 뭐 그게 패션주가 금방 꺼지고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손실 회복이 급선무니까 FNF도 십몇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6만 원대 반토막 나는 사람 수두룩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션주가 어떤 명분이라도 부각이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폰드그룹은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움직임이 항상 좋았던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났죠? 보통 주력으로 생각했던 쪽이 가잖아요. 지금 코에 패션의 주력이 어디였습니까? 옛날에 전자기기 사업하다가 패션으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명을 코에 패션으로 변경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력 회사는 누구가 됐어요? 존속 회사인 코에 패션이 아니라 신생 회사인 펀드그룹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잘 될 경우에는 주력 사업을 가져간 신생 회사의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 것을 바라면서 펀드그룹을 한번 투자 관점에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펀드그룹 순환매 관점에서 패션주에도 기회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해주시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뭐 이제 3일째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일단 그 상장하고 나서 이 펀드그룹은 별로 인적 분할에 대해 관심이 없죠. 지금 당연히 얘가 뭐 2차전지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바이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에 열광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죠. 오히려 저평가되고 관심이 없고 이러면은 처음에 오바를 안 하게 돼서 뻥튀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일봉으로는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30분 봉으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한번 올라선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횡보의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한 8,800원 요 수준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이 9,500원이나 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목표로 삼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8,800원 매수가 제시를 해주시면서 9,500원 목표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